자, 불나론 충전기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선을 220V 선을 연결하고 나서 뒤쪽에 보시면은 전원 스위치가 있습니다. 전원 스위치를 켜야 동작을 시작을 합니다. 자, 오른쪽 편에 보시면은 채널 2라고 적혀 있고 왼쪽 편에 채널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채널 2를 한번 샘플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2에서 선을 연결하시고 밸런스 잭도 꼽혀 있는 상태에서 밸런스 단자에서 자, 6셀 단자는 끝에서 두 번째가 6셀 단자입니다. 맞는 단자를 찾아서 연결을 하시고, 자, 그리고 메인 전원 잭도 연결을 해줍니다. 두 가지 선을 전부 다 연결하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자, 밑에 화면에 보시면은 제일 처음에 프로파일이라고 있습니다. 프로파일에 들어가셔서, 자, 채널 1이 아니고 채널 2를 선택을 하시고요. 네, 채널 2의 프로파일에 들어가시면 현재 배터리 종류가 리포고 그리고 볼테이지는 22.2V, 용량은 5500mAh 이렇게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요거를 바꾸시려면 예를 들어서 리포에 가서 리포를 누른 상태에서 밑에 보시면 위아래로 하는 화살표가 있습니다. 이 화살표를 이용해서 다른 걸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리포가 맞으니까 리포를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밑에 전압의 1, 예, 지금 7.4V라고 되어 있는 거를 눌러서 22.2V, 예, 배터리에 맞게 설정을 해주시고, 그 밑에 용량도 1000mAh라고 되어 있는 거를, 예, 배터리가 5500mAh이기 때문에 5500mAh까지 올려줍니다. 자, 5500으로 맞추고 나서, 자, 왼쪽에 있는 요 돌아가기 버튼을 누르면은, 예, 메인 화면으로 빠져나옵니다. 자, 이제 차지를 눌러서 충전 모드로 들어갑니다. 충전 모드로 들어가서, 자, 스타트, 오른쪽에 있는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예, 처음엔 밸런스 단자 연결 안돼 있다고 나오다가 그 창이 사라지고요. 자, 다시 한번 스타트 버튼을 눌러주면은 배터리 체크를 하고, 배터리 체크가 끝나고 나면은 6셀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6셀이 맞습니다. 지금 22.2V이기 때문에 6셀이 맞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스타트 버튼을 누르거나 좀 기다리거나 이러면은 진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충전 중인 상태입니다. 충전 중일 때는 이렇게 그래프가 올라가면서 현재 전압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